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콕의 가장 핫플레이스인 시안역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시안역 주변에는 유명한 에라완 사당이 있는데요. 전통 무용단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늘 관광객들로 북적인답니다. 에라완 사당은 1956년 에라완 호텔을 지을 당시 나쁜 카르마를 없애기 위해 함께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에라완 호텔은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으로 바뀌었어요. 에라완 호텔은 빈티지스러운 매력이 마치 유럽에 온 듯합니다. 높은 천정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고 작은 개울에 분수가 있어서 비즈니스 호텔보다는 리조트 같은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은 타워로 되어 있는데요. 5층에는 짐과 수영장, 스파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특별하게도 5채의 단독 빌라인 스파 스위트가 있는 거예요. 수영장 바로 앞이고 단독 빌라다 보니 거의 리조트 수준이더라고요. 체크인은 오후 3시로 17층의 클럽 라운지에서 진행하고 안내를 받았어요. 접시를 보관하는 태국 전통 칠기가 독특하죠? 푸짐하게 제공된 과일을 이 접시에 담아서 잘 먹었답니다. 게다가 특별하게도 김치를 선물 받았는데요. 한글로 쓰여진 환영의 카드까지 받게 되어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침실도 우아하고 널찍하고요. 5성급답게 침대도 푹신한 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창가엔 데이베드까지 있어서 아침엔 차 마시기 좋았어요. 스파스윗엔 프라이빗 정원도 있는데요. 방콕 날씨가 너무 덥고 도시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조금 아쉬웠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은 바로 이 욕실이에요. 완전 깔끔 럭셔리하죠? 욕조 옆엔 양초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촛불 켜고 반신욕을 하는 순간은 힐링 그 자체였답니다. 샤워실에는 의자가 있어서 편했고요. 어메니티는 발망으로 역시나 그랜드 하얏트입니다. 스파 스윗이다 보니 파우더룸에 스파 베드가 있는데요. 원한다면 룸에서 스파를 받을 수 있다니 참고하세요. 본바에 있는 넉넉한 생수와 커피, 그리고 티가 무료인 줄은 알았지만 냉장고에 있는 미니바도 모두가 무료네요. 스파 스윗은 문만 열면 바로 수영장이라 거의 풀빌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요. 수영장 주변에 꽃이 만발해서 아주 예쁜 데다 나름 크기도 하고 수심도 깊은 편이어서 수영하기에도 좋았어요. 로비에서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다양한 바와 레스토랑이 있는 식당가가 나오는데요. 식당가에서는 쇼핑센터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서 에라완 티룸으로 갈 수 있어요.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에라완 티룸은 방콕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꽤나 유명한데요. 세계 최고의 하이티 중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는 우아하고 고급진 분위기예요. 제일 먼저 주문한 차가 나오는데요. 차를 마시고 있으면 3단으로 된 케이크 스탠드가 나옵니다. 맛있는 태국 전통식 에피타이저와 서양식 디저트를 골라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아이스크림도 맛있었지만 특히 이 망고 철밥은 달달한 게 정말 맛있었어요. 시암역과 친문역 사이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은 완전 시내 중심가라 쇼핑하기도 최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센츄럴 월드로 가볼까요? 시암 파라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규모인 센츄럴 월드는 우리나라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인데요. 넓직하고 시원한 데다가 마침 세일 중이라 1층부터 싹 다 뒤지고 다니며 하나가득 쇼핑을 했답니다. 그리고 식당가로 올라가서 태국 로컬 음식을 즐겼는데요. 요 똠양꿍이 역시나 아주 맛있어서 강추합니다.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은 아이사완 스파센터도 알아준다고 해요. 수영장을 돌아 정원을 따라 별채로 들어갑니다. 스파센터 역시 우리 빌라와 같은 층에 있어서 무척 편리했는데요. 아침부터 이것저것 하고 나서 마사지를 받으니 제대로 쉰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군요. 조식장은 1층 로비에 위치하고 있어요. 스파스위트를 이용하는 투숙객은 조식당과 클럽 라운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17층에 위치하고 있는 클럽 라운지에서는 조식 외에도 오후에 간단한 티타임과 저녁엔 세미디너와 무제한의 주류를 즐길 수 있어요. 스파스위트를 예약하면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답니다. 로비 조식당은 상대적으로 메뉴가 훨씬 다양하지만 그만큼 또 복잡하기도 하거든요. 반면 클럽 라운지는 조용하고 한산해서 식사하기도 좋았으니 참고하세요. 번잡한 도시 한복판의 화려함과 편리한 쇼핑, 그리고 고급진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의 안락함이 함께 어우러져 방콕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방콕에서의 호캉스를 하며 쇼핑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이 그중 하나가 될 듯합니다. 참, 저는 마침 럭셔리 호텔의 특전인 프리베 프로그램을 가진 여행사에 예약해서 $100 크레딧까지 받았어요. 100달러의 크레딧 외에도 얼리 체크인과 레이 체크아웃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방콕 여행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